김혜수 맞지? 셋이나 좀 하고 댕겨. 아따 곱게 생겼다. 곱게 생겼어. 오늘 명단 1위의 주인공은 어느덧 데뷔 30년째에 접어든 충무로의 여제 김혜수입니다. 내년이면 무려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 아니 뭐 먹고 살아? 아니 이때보다 더 이뻐지면 젊은 애도 뭐 먹고 사냐고. 그건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대체 불가 미모와 카리스마, 탄탄한 연기력은 기본이요. 가장 좋아하는 책의 구절, 뭐 너무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독서광으로도 소문이 자자할 만큼 자기 개발의 신인 동시에. 읽는 능력이라는 말을 사실 좀 부끄러운데요. 제가 사실 뭐 지금 그림이나 능력이라고 채워주는 재주가 있다면. 전시회까지 열 만큼 다재다능한 스타인데요. 그런데 이런 김혜수가 왜? 문제 있어? 무려 5개 국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한다는 사실이 포착돼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근데 너 그걸 어떻게 한 거야? 먼저 작품 속에서 보여준 엄청난 외국어 실력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난 2008년 영화 모던보이에서 대리 가수 없이 직접 일본어로 노래를 불러 관객들을 놀라게 했던 김혜수는 그 실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당시 일본어는 물론 영어 버전까지 영화의 삽입곡을 따로 녹음해 디지털 싱글 앨범을 발매했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I thought we are friends. 지난 2012년 영화 도둑들에서 선보인 짧지만 능숙한 영어 대사와 Fernando, tú quieres este coro, ¿verdad? Me lo estás dando a mí, tú lo necesitas para el próximo concurso. Creo que tengo que ir ahora. 이듬해 드라마 직장의 신에서 함께 연기했던 현지인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스페인어 실력에 제게입니다. 영원 드셔라. 영화 차이나타운에서 보여준 포스 넘치는 중국어에 이르기까지 작품마다 능수능란하게 외국어를 선보여왔던 김혜수. 뭐 이쯤에서 에이 외국어 대사를 달달달 외웠겠지 하시는 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김혜수의 외국어 실력은 작품 밖에서도 빛나고 있었으니 과거 단독 MC를 맡아 진행한 시사 프로그램 김혜수의 W에서 네덜란드인과의 막힘없는 영어 인터뷰로 수준급 회화 실력을 보여주기도 했던 김혜수는 지난 2007년 홍콩 국제영화제에 참석해 중화권 탑배우 유덕화, 양자경과 오직 영어로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어 모두를 놀라게 했다는 사실. 이야, 혜수씨 무려 5개 국어라니. 아니, 외모랑 몸매뿐만 아니라 뇌까지 섹시해. 그 표현이 좀 부족하죠. 그렇다면 김혜수가 이렇게까지 외국어를 잘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때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This is Kenji. I look as Korean. I was. Yes, but she was. 지난 1998년 중화권 대표 꽃미남 배우 금성무와 함께 한미 합작 영화 Too Tired to Die에 출연한 김혜수는 영화 속 모든 대사가 영어로 이루어진 것은 기본. 촬영이 뉴욕 현지에서 진행됐던 터라 생활하는 데에도 영어 회화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해보지 뭐. 밤낮 없이 영어 공부에 매진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살로 Both of you, what do you think I am? 영화 속 영어 대사를 완벽히 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던지 촬영이 끝난 후에도 자유자재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되면 된다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해내야만 하는. 다른 외국어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평소 연기는 물론 모든 면에서 완벽을 추구한다는 김혜수답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드라마건 영화건 제가 선택한 작품 선택했고 그다음에 하기 전에 할 만큼 준비하고 그리고 하는 동안에 내가 그 시간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보내느냐가
전부 일본어고요. 작품에서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대사를 해야 할 때마다 단순히 대사를 달달 외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어떤 언어든지 그 이상으로 공부해 촬영이 끝난 뒤에도 술술 나올 정도라는 김혜수. 이야, 혜수 씨. 그래서 이렇게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자랑할 수 있었구나. 역시 프로네. 프로야. 다 능력이야, 이것들아. 오직 작품을 위해 외국어 공부를 깊이 있게 한 결과 무려 5개국어를 구사하게 된 영화계 최고의 내생녀 김혜수가 명단 공개 1위에 올랐습니다.